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말보다 큰 이로 크레페입니다. 오늘은 오카리나의 솔과 라음과 시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손을 엄지를 막아주고 전부 다 누르고, 그리고 오른손의 엄지로 또 다른 구멍 하나를 막아주게 되면 이제 솔음이 나게 됩니다. 그런데 이때 제대로 맞는 피치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돼요. 그게 이제 오카리나 악기의 특성입니다. 이런 솔음을 내줘야 돼요. 가령 호흡을 좀 적게 쓴다면 혹은 너무 많이 쓰게 된다면 이런 음이 아니고 정확한 솔음 이런 음정을 내줘야 합니다. 솔음에서 네 번째 손가락을 띄게 되면 라 음이 나게 됩니다. 다른 악기를 사용해서도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솔, 라, 한 칸의 아까 이 손가락을 또 띄게 되면 시가 되죠. 따로따로 부는 것도 괜찮습니다. 정확한 음정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돼요. 다른 악기로도 불어볼게요. 다시 왼손에 엄지를 받고 전부 다 누르고 오른손에 엄지를 막아주고 그리고 정확한 피치를 생각하고 나서 이제 불게 됩니다. 기본적으로. 이런 음정이 나야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음정이 나게 된다거나 이런 음정이 나게 되면 안 됩니다. 오늘은 솔음과 라음과 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